대회 U10 B그룹 챌린지 결승전입니다. 안양 FAA팀과 그리고 고양 YG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종환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 선수가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우선 전방쪽으로 붙여봤어요. 그렇죠. 일단은 좀 빠르게 박스 안에서 한 차례 접어놓고 뒤로 돌립니다. 자, 안양의 공격 중앙쪽 슈팅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네. 또 위협적인 장면에서의 슈팅을 가져갔던 안양 AFA인데 여기서 일단은 앞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볼을 앞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툭툭 치면서 그리고 빠른 속도 왼쪽 측면 좋아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 슈팅 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박성호. 이번에 왼발 슈팅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일단은 왼쪽 측면이 조금 완벽하게 허물어 냈던 게 이제 유효한 공격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안쪽으로 이제 넣어주는 이 컵백 크로스 박성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정확한 왼발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 측면 공략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죠. 여기서 안쪽으로 아주 정확하고 슈팅을 가져가기 좋은 공간으로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슈팅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안양 AFA죠. 네. 더 가도 된다고 앞으로. 강진성 높게 직접 슈팅!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임팩트로 못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임팩트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정말 잘 찼어요. 네, 순간적으로 쳐낸 다음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까지 보여줬던 정다원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벤치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가는 빠졌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김현율 선방! 정다원! 하지만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상황을 모두 정다원 골키퍼의 선방으로 일단은 극복하고 있는 안양 AFA거든요. 네. 우선 김현율 선수가 수비 키를 넘어오는 이 공에 대한 집중도를 선방을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뒤쪽까지 볼을 빼줍니다. 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발 골! 강한 슈팅! 스코어 2-0 안양 AFA 두 점차 리드합니다. 네,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끊어낸 이후에 그대로 슈팅을 통해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안양 AFA거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지금 또 일단 위기가 첫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위기가 조금 생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빠르게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두 골 차로 점수 차를 벌려내고 있는 안양 AFA입니다. 김동윤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여기서 아주 강력한 슈팅 골망을 힘차게 가른 이후에 또 셀레브레이션. 그렇죠. 네. 슈팅 자체 옆길 리턴 패스 좁은 공간 이 공간에 빠져나옵니다. 속도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순식간에 박스 안쪽! 자, 파포스트를 바라봤던 슈팅일까요? 혹은 패스였을까요? 신동윤의 오른발은 마지막에 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렁 특징을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또 좋은 그만큼 또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뒤쪽 백패스 정다원 위험해요! 들어갑니다! 정다원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김현일 그렇죠. 마린골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저런 장면에서는 이제 반대로 가기보다는 좀 측면 쪽으로 빠르게 좀 해주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정다원 골키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려다 보니까 좀 저런 실수가 나왔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이 사실은 이제 또 배워나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다원 선수의 실수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양 YG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압박이었어요. 네, 김현율 선수가 정다원 골키퍼에게 향했고 곧다요.
수비의 클리어가 또 한 번 있었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주력 대결 빠른데요. 충돌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두 팀의 선수들 부딪히는 장면 그냥 어깨싸움으로 판정이 나왔고요.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안양 AFA A팀과 그리고 고양 YG의 챌린지 결승. 현재 2-1 한 점차 리더는 안양입니다. 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고양 YG, 오른쪽에 안양 AFA입니다. 네, 알았기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벤치에서 정다원 골키퍼의 이름을 지금 놓쳤어요. 아하, 김민재의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실수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했던 안양 AFA거든요. 네, 네,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압박을 해냈던 또 고양 YG였는데. 지금도 이런 횡패스가 사실 위험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네. 하프라인에 살짝 넘어오면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예성 컷백 반대편 동료 있습니다. 슈팅! 반칙!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후반전에 또 한 번의 리드! 스코어는 3-1이 됩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던 고양이었는데 네. 한 번에 이제 또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사이드를 좀 허물어냈던 안양 AFA가 득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차이를 다시 한번 두 점 차로 벌려냈습니다. 지금 신동윤 선수의 득점으로 보였죠?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여기서 클리어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 이 슈팅 첫 번째는 이제 세이브가 됐지만 그 이후에 세컨볼 상황을 신동윤 선수가 정확하게 캐칭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줬죠. 그렇습니다. 끌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직접 슈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갑니다. 슈팅! 아직 세컨볼 슈팅! 김민재! 김민재! 고양 YG 또 한 번의 추격하는 득점. 스코어는 3-2가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은성 선수의 이제 프리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슈팅이 워낙에 좋았고 정다원 골키퍼가 1차적으로 선방을 해냈지만 그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잘 가져갔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자, 정다원 골키퍼의 1차적인 선방 하지만 세컨볼이 김민재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고 이 기회를 왼발로 놓치지 않았던 김민재였습니다. 네, 고양 YG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투구 집중력 있게 잘 막아줬던 고양 YG입니다. 좁은 공간에 파고들면서 순식간에 왼쪽까지 박스 안에서 이겨내면서 슛! 세컨볼! 들어갔네요. 또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5-2. 네, 고양 YG 선수들이 계속해서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도 뒷공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또 흔들어주면서 신동윤 선수가 측면에서 또 좋은 존재감을 발휘를 했고 마무리는 또 김현우 선수의 슈팅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김현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김현우 타라면은 빠르게 따라가야 돼요. 일단은 네. 자, 굴절되면서 마지막 정다원 잡아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고양 YG 선수들 역시나 조금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제 본인들이 잘하던 플레이보다는 조금 골문 쪽으로 빠르게 넣어주는 패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세 골이라는 이 차이가 가져오는 이 중압감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계속해서 아쉬운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안양 AFA와 고양 YG의 제6회 국토정중앙배 유소년 축구대회 U10 B그룹 챌린지 결승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안양 AFA A팀입니다.